네, 돌아온 클래식 바이브 보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불쾌지수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클래식 바이브가 아주 좋은 가성비로 다시 컴백했음을 알리면서 이렇게 꿉꿉한 장마철 여름날에 저희의 불쾌지수를 조금이나마 내려주었는데요. 선생님이 사실 이 시기에 가장 기타를 치기 싫어하는 시기고, 네, 연주력이 막 뚝뚝 떨어지는 예. 시기인데 이번에 클래식 바이브를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주셨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타가 만족스러울 네, 만한 퀄리티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9.0, 9.0을 받았는데 거기서 뭐 스펙 다 똑같고 험버커로 스펙이 네. 좀 더 범용성을 지향하는 부분으로 뭐랄까 이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뭐 이게 사실 험싱싱이 좋은 점수를 조금 더 받아가는 경우가 싱싱싱이 더 받아가는 경우보다 조금 많죠. 조금 많죠. 네, 조금 많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범용성이 예. 뭐 싱싱싱이 워낙에 밸런스가 좋게 잡힌 경우에는 험싱싱보다 싱싱싱이 더 받아가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 봤을 때 비슷하거나 아니면 험싱싱이 0.5점씩 높게 받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저희 약간 좀 기대가 돼요. 이게 혹시나 같은 가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더 범용성이 올라간 업그레이드가 아닐까 네. 약간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가 아니어도 9.0, 9.0 이란 얘기니까 예, 이거는 그렇죠. 저희가 되게 편하게 반가운 마음으로 리뷰를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클래식 5 시리즈의 뉴 라인업 스콰이어 클래식 5 70 스트라토캐스터 HSS 모델인데요.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펙 먼저 쭉 살펴보고 다 똑같습니다. 99cm야? 네. 57만 9천원 가격 똑같고요. 네, 인도네시아 99cm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컴팩트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장이 동일한데 무게가 3.08kg로 약 200g이 덜 나갑니다. 그냥 3kg네요. 네, 상당히 가볍죠. 네. 두께 43 플러스 2mm, 12프렛 뒷둘레가 74mm, 바디는 포플라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의 네. 네, 기본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는 본넛에 41.91mm의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지금 이게 메이플 통넥인데 네. 절묘하게 그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거기 나이테가 딱 있네. 아 그러게 이게 저기 태구나. 절묘하네. 정말 절묘하네요. 네. 여기 보면 안 올라가는 게 확실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통넥이네요. 네, 절묘한 통넥입니다. 네. 블랙 색상에서는 통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블랙 말고 월넛 색상에서는 인디언 로럴로 나와요. 아하. 두 종류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판 두 개의 색상에 따라서 바꿔가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메이플 지판 올라간 것 같은 척하는 통넥입니다. 네. 어 절묘할 것 같아. 절묘해요. 고기 나이테가 딱 있어요. 네, 그래갖고 아. 올렸네 뭐 이랬는데 왜 이렇게 직선이 아니야 이런 나이테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판 열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네로부톨 프렛에 예. 픽업은 팬더 알리코 싱글 코일 두 개 그리고 알리코 험버커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6 세델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 똑같아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팬더고요. 자 앞에서부터 들어볼게요. 아우 좋다. 좋네요. 험버커 험버커 일단 밸런스는 좋아요. 밸런스 좋습니다. 일단 개인 넣어봤을 때 확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마샬이고요. 이 해프톤이 좋아요. 일단 밸런스는 참 좋습니다. 자, 팬더의 레드락. 우와.
화려하고 굿.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는 굿. 어우 좋네요. 좋네요. 마샬 날개인 야. 어 이거 어, 잘 나왔습니다. 물건인데, 이거? 어 이거 19년 클래식 5 장난 아니네요. 네, 장난 아닙니다 이거. 좋은데? 저거 필요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지금부터 겁나? 야 약간 야, 약간 겁날라 그렇습니다. 아 지금 근데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지금. 좋다. 약간 업그레이드라고 볼 네. 만한 그런 퀄리티의 험버커 사운드였습니다. 네. 야, 자 뭐 좀 그러면 뭐. 네, 좀 락킹한 블루스로 네. 달려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밸런스입니다. 아주 훌륭한 밸런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해본 스쿼이어 중에 이게 최고네요. 최고네요. 네. 네. 가장 좋은 범용성과 그리고 사운드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만 9천 원이라는 그 예전에 스쿼이어가 가지고 있었던 가성비까지 두루 갖춘 정말 손색이 없는 이거야말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스쿼이어를 걱정했던 게 아니 얘네들이 정체성을 잃고 맥펜을 가격으로 잡고 있네 이러고 있었는데 가격으로 잡고 가격은 그 자리에 있고 맥펜을 퀄리티로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게 가장 스쿼이어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스쿼이어네요. 오랜만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오랜만이라고 하지만 네.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몇 년 전 몇 년 네. 전인가 뭐. 시청자 발표 하나 드릴게요. 2491화입니다. 2491화가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레스폴 트레디셔널 프로 3였는데요. 여기에 일랑님 이 가격대에서 만날 수 있는 레스폴 사운드 중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괜찮은 듯합니다. 저가 레스폴 특유의 먹먹한 느낌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비는 듯한 느낌도 없네요. 너무 빈티지하지도 않아서 입문자에게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점을 주신 병호 선생님 말씀처럼 플레이어빌리티가 아주 좋은 것으로 보아 입문용 레스폴로는 더할 나위 없어 보이네요. 한 줄평 손이 편해야 자꾸 손이 갑니다. 그렇죠. 아주 뭔가 아유, 뭐. 본질을 꿰뚫는 한 줄평을 주셨어요. 손이 편해야 손이 간다. 그렇죠. 자, 우리 일랑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따라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 잡았습니다. 네, 그렇죠.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가격을 잡은 게 아니고 네, 퀄리티를. 좋네요. 가격은 옛날에 따라 잡을 뻔했고요. 따라 잡을 뻔하다가 정신 차린 거죠. 험버커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이렇게 드릴게요. 아 큰일났네 이거. 아 이게 좀 좋네요. 저 갖다 주시죠. 이거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이씨 네. 안 그래도 꿉꿉한데 지금 꿉꿉한데 지금 아. 네 점수 몇 대면 이거 네. 9.5 9.5 나왔습니다. 아이씨. 거의 뭐 스쿼이어에서는 사실 역대도 거의 없었던 점수고 저희가 일단 10점 만점에 그 0.5 단위로 20개 단으로 그 점수 체계가 바뀐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9.5 9.5 이게 색깔을 잘 치세요. 까만 것도 잘 치라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리서 보면 뭐 엣지 같지 않습니까? 저 뉴트 엣지 같지. 아주 멀리서 보세요. 예. 예. 월넛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디언로로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클래식 바이브 시리즈 스콰이어의 완벽한 부활을 알리면서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야.